광주시가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 창구 역할을 하는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재단법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설치 운영 중인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 정책을 안내해왔습니다. 광주시는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등 4개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전문가들의 분야별 컨설팅과 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컨설팅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컨설팅이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직현입니다.